튕기는 것을 처음 듣게 되고 회사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회장님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강회중의 회장님께서 수입에 맞춰 지출을 하지 말고 지출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수익원을 찾으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직장을 이직해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했는데요. 미래에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안정된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다면 그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전업으로 나섰습니다. 처음 하는 일인지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사업 열정으로 아파트에 리플렛을 많이 뿌렸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소비자를 직접 만나서 전달해야 되겠다. 그 후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집 앞 상가를 다니면서 제품 설명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인사...